네, 이데일리 TV입니다. 휴캠스, 한솔 로지스틱스, NX, 카카오페이, 스카이NM, 그리고 LG화학, 삼성제약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카카오뱅크, NX, LG화학, 에코프로비엠, 상하프론테크, 그리고 코오롱 인더스트리, SKC, CJ대한통운까지 올랐습니다.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태웅로직스, 한국정보인증, SKC, 카카오페이, 코인테크, KG케미칼, 한전기술 선정했고요. MTN은 LG화학, 동방, NX, 에코프로, 카카오페이, 위메이드, 메커스, 그리고 롯데정밀화학까지 올렸습니다. 네, 종목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보시죠. 네, 태웅로직스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이런 물류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대거 시세가 나왔는데 일단 요소수에 대한 이벤트들은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물류 대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소수가 아니더라도 사실 이제 물류 대란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물류 대란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아마 주말이나 이런 데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사람들이 많이 소비의 행동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연말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제 쇼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들이 일단 좀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소수도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이제 중국의 석탄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이 된 것이고 품귀 현상이 이미 나타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벤트가 사실 이제 중국에서 수출 규제로 이 부분을 완화하지 않는 이상 당장 바로 해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수입에 굉장히 좀 의존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업황 자체가 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자연스럽게 물류 관련된 부분에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웅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항공부터 시작해서 이제 물류까지 전반적으로 다 다루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력도 상당히 좀 오래됐고요. 물류주들이 시가총액 자체가 좀 낮아서 소외는 많이 되고는 있지만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뭐 이런 태웅로직스도 마찬가지고요.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종목도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3배에서 5배씩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4분기 그리고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실적 대비해서 이제 시가총액이랑 좀 대비를 해보면 뭐 PR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저평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태웅로직스 같은 경우는 자사주 이런 취득이라든지 아니면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또 주주 환원 정책도 나서게 됩니다. 게다가 단기 순이익들이 좀 많이 발생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뭐 배당이라든지 각종 이런 환원 정책으로 좀 펼치게 되는데 관련된 부분들이 또 발생이 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또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황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되는 거 그리고 이제 투자 심리를 좀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주주 환원 정책까지 세 가지를 좀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이제 조금 상승한 흐름에서 많이 눌렸다가 이제 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라인 때 전에 횡보했었던 그런 라인 때까지는 충분히 좀 한번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5월 이후로 계속해서 답보 상태를 이루어지다 8월부터 좀 밑으로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왔었습니다. 오늘 근데 전반적으로 택배 뭐 종합물류 쪽에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어제장에서도 뭐 5% 가까이 올랐던 그런 종목입니다. 글로벌 물류 대란에 공동 대응하겠다 이런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오늘장에도 함께 상승력 가져가고 있네요. 태웅 로직스였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휴캠스입니다. 이건 이제 요소수 관련된 종목으로만 좀 생각을 하실 텐데 물론 그거와 관련은 있는데 사실 매출 비중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캠스 같은 경우 탄소 배출 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탄소 배출도 아직까지는 매출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는 시즌이다 보니까 탄소 배출 쪽이랑 본업 쪽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캠스라는 종목도 역시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다들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이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이벤트가 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증권가 리포트들을 좀 보시게 됐을 때 이런 탄소 배출권에 대한 확대로
매출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적인 이런 탄소 배출권 가격과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권 가격은 일단 괴률이 좀 상당히 좀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탄소 배출이 뭐 Fit for 55라든지 이런 탄소 중립에 대한 움직임들이 국가별 움직임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인 성장은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모노 니트로벤젠이라고 해서 MMB 관련된 공장을 좀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실적도 이제 전자공 시스템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간 자체는 상당히 좀 깁니다. 한 13년에서 14년 정도 되는데 이제 수주 규모가 3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일단 수주가 나타난 게 있고요. 또 이제 말씀드린 이 MMB 관련된 부분에서 증설을 좀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의 수요가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춘 이제 증설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증설이 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매출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지금 최근에 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그쪽 산업들이 좀 성장을 하게 되면 질산 가격이 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안정적인 고객사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에 대한 증가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연말 배당 시즌에 앞둬서 4%가 넘는 고배당 줍니다. 그래서 이런 배당에 대한 매력까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단기간으로는 요소 관련된 이벤트로 좀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뭐 탄소 배출이라든지 본업도 충분히 좋은 회사다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캠스 같은 경우도 어제 장에서 양매수가 붙으면서 4.7%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상승력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강보합권인데요. 사실 지금 4% 거의 5% 가까이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만 지금은 좀 상승력이 둔화된 상황이긴 합니다. 탄소 배출권도 요소수 엮여있고 고배당까지의 매력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마지막 종목 넘어갑니다. 네, SKC입니다. 사실 좀 자주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은 뭐 2차전지 관련된 이벤트는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고요.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분기 연달아 역대 이제 최대 실적들이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SKC 같은 경우도 고공행진을 하다가 이제 이사회에 대한 반대 이벤트가 있어서 좀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좀 확인을 하면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동박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 현상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증설을 바탕으로 관련된 수요를 좀 메워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실적도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극재 관련된 사업 진출에 또 얘기가 나왔죠. 최근에 또 얘기가 나왔는데 관련된 시장 자체도 시장의 캐파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모멘텀들 좀 붙여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이런 좀 추가적인 신사업들이 좀 기대가 되는 것들이 뭐 폐배터리라든지 관련된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도 이제 반도체랑 또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본업에 대한 안정적인 또 성장이 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본업에 대한 기대감들 또 실적으로 그러한 흐름들을 좀 뒷받침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 3분기 실적도 호실적으로 나와준 상황이고요. 오늘장에서 외국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윗골이 조금 달리긴 했습니다만 2.6%대 상승력 계속 가져가네요. 17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볼만한 종목이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